私ども人をつなぐ自分の自らの魂をですね捧げ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そして根元の方を神様に向けてお供えいたします。결혼식 행렬에 선두는 신녀다. 신랑과 신부 가족들은 경건하게 그 뒤를 잇는다. 액막이로 식은 시작되는데 패를 흔듦으로써 모든 애군이 사라진다고 믿는다. 새로운 가정의 출발에 신과는 평안을 빌어주었다. 일본의 결혼식은 보통 교회, 불당, 신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신궁에서의 결혼식이 가장 일본다운 전통 결혼식으로 여겨진다. 신궁의 결혼식은 명치 33년 대정천황의 성혼을 기념해 시작된 예식 형태로 삼삼구도라 하여 세 번 반복하여 총 9번 합한주 의식을 치르게 된다. 이는 종족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예부터 내려온 의식이다. 요즘은 엄격하고 복잡한 의식 때문인지 기피하는 추세라고 한다. 신궁의 결혼식에선 혼인서약 또한 결혼의 주체인 신랑이 직접 맹세한다. 신과는 신랑과 신부에게 타마구시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로써 신랑과 신부는 완결한 가정이 된 것이다. 북해도의 신 앞에 부부의 연을 맹세한 이들은 제단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서약식을 마쳤다. 이 두 남녀의 앞으로의 행복을 위한 신녀들의 고운 춤사위가 흐른다. 신녀는 신랑과 신부의 행운을 적은 부적을 정리하며 결혼식은 모두 마쳤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지키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현재가 있고 다가올 미래가 있는 것 아닐까? 훗날 이 젊은 부부의 선택은 평생에 얻기 힘든 소중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신된 결혼というのはですね 特にこう昨今日本では戦後日本の文化もねみんな捨てられた中で私も年になってからいやそうじゃないだろうと2500年の歴史がある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娘も彼氏の方も了解してもらいましてね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였다. 정석을 지키며 천천히 가는 것이 기억엔 오래 남는다. 우리가 마주하는 풍경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들에게 신궁은 바람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공간이 아닐까 싶다. 홋카이도가 일본의 영토에 영입된 건 불과 200여 년 전의 일이다. 800년 전부터 이미 이곳엔 아이누족이 살고 있었다. 아이누어로 큰 호숫가의 마을이란 뜻의 포로토코타는 시라오이에 있는 아이누 민속촌이다. 기억 속에 점점 잊혀져가는 아이누를 알리기 위해 이들은 시라오이에 작은 민속촌을 만들었다.
야마무라 씨를 통해 이들의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치세는 아이누의 전통 가옥을 말한다. 실제 치세는 지금의 절반 정도의 크기지만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해 두 배 정도로 늘려놓은 것이다. 시라오이는 아이누의 생활과 함께 문화를 소개하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이들은 많은 신 가운데 불의 신을 가장 중시했는데 이는 이로리로 알 수 있다. 昔はですね、このいろりというのは家の中心にありまして、そのいろりを中心に家族は生活していたんですね。で、昔からこのように火を焚いて煙を出す。で、煙が出ることによって、父の材料になってます木材ですとか、茅を長持ちさせるんですね。 이로리 위에는 연어가 매달려 있다. 천정에도 연어가 가득했는데 이로리의 연기로 인해 연어는 맛 좋은 훈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를 맛본 관광객들이 연어의 판매를 요구해 사가기도 했는데 연어는 아이누의 주식이다. 이로리는 이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인 셈이다.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반드시 이 이나우를 また神様のいる場所に必ずつけられているのがこのイナウで、ですからこの建物の中にですね、窓とか入り口、たくさんの神様が存在して、この家の中でもアイヌ、人間とカムイですね、神様が一緒に生活しているというのを表しているんですね。 치오로 카케프 이나우라고 부르는 나뭇가지는 신궁의 폐와 같이 액막이 역할을 한다. 아이누의 의복은 여성들의 옷보다 남성들의 옷이 더욱 화려하다. 여성 본인보다는 남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화려하게 꾸미기 때문이다. 샤판페라는 머리띠는 오직 남성만이 할 수 있었다. 아이누의 야마노 카미사마노 도구부츠 쿠마 기문 카무이도 있습니다. こういうものを作って、それぞれの地域ではたくさんの神様がいますので、例えば海の近くであれば、シャチですとかそういうものを作ったりして、このサパンペの先につけて男がかぶっていたんですね。 저녁이 되자 작은 공연이 열렸다.